우리 유홍식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제 제가 이렇게 서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한테 이런 자리를 또 서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무슨 약 먹었냐, 왜 요즘 그렇게 화난 얼굴로 그렇게 총명하게 살아가느냐, 왜 너는 사는데 일에 뭐 순견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잘 처리하느냐, 요게 옆 사람한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옆 사람이 같이 감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는 대승 세상 낙원을 만드는 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도요, 자, 보시라고 하지 보시 바라밀이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이 체면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는 보시는요, 그냥 보시 그럽니다. 바라밀이란 말은요, 궁극이고 완성이란 뜻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깨어서 하는 보시만을 깨어서 욕심을 초월해서 양심의 마음으로 하실 때의 그 보시를 진짜 남이 나 같아서 할 때의 보시만을 보시 바라밀 그럽니다. 인욕도 억지로 참는 건 인욕입니다. 기분 좋게 흔쾌하게 신바람이 나서 여러분 참으실 때, 진리에 맞아서 너무 좋아서 참으실 때 여러분 인욕 바람일 그럽니다. 스스로 중생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법대로 치료하면 되니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보살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설교하는 것보다 원불교 교모 아닌 입장 그 홍익학단 대표로서 해주시니까 더 이렇게 체감이 와지는 것 같고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이런 자명한 조직을 만들었지만 그 안에 인재들이 배양이 안 되면 이것도 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 학사, 수사, 정사 해가지고 예, 한 29명 정도가 오늘 임명장을 받을 겁니다. 그동안 활동을 해오셨는데 이제야 임명장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멘토 준비반이라고 하는 분들이 학사고, 예전에 스승 멘토라고 해서 멘토 여러분 멘토를 정해온 멘토를 보조해서 도와주시던 분들이 스승 멘토인데 그분들을 수사라고 했고, 멘토 자격 있다고 인정했던 분들은 이제 정사, 오늘 이렇게 명칭을 좀 통일한 것 뿐입니다. 이 길로 한 걸음씩 올라가시면서 저는 이렇게 29분이 됐다는 게, 아무튼 오늘 임명한다는 게 가슴이 벅차고, 수많은 분들이 이제 그 보살도, 자명한 보살도대로 한 걸음씩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학사, 석사 뭐 레벨이 다양해도 결국에 뭐냐, 얼마나 여러분 육바라밀 이니에지신 잘하느냐, 요거밖에 안 봅니다. 그러니까 예, 기준은 하나 한 가지니까 꼭 그걸 염두해 주시고 양심 잘 닦으시면 여러분 반드시 예, 합당해서 좋은 어떤 결과가 있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로봇이 인간보다 낫다라는 세상으로 갈 거고, 개념부터가 나는 왜 이렇게 로봇보다 재능도 없고 머리도 안 좋고 일도 못할까, 나 같은 존재는 이 지구에 도대체 우주에 왜 필요한가, 왜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부터 근본적인 어떤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지에 대해서는 인문학에서 영감을 받으시고, 그 큰 개념 안에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택하시고 어떻게 난 어떤 삶을 영위하겠다 이런 걸 그림을 그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정의로운 일을 하시면요, 여러분 사회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받게 돼 있고, 여러분이 먼저 쏘시면 사회도 여러분한테 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뭘 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사회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한테 쏜 만큼 여러분이 받게 돼 있고, 그렇죠? 사회에 기여를 해보세요. 인터넷, SNS를 통해서라도 사회에 기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글로라도. 엄청난 겁니다. 정보화 사회는 이제 그런 말과 글이 더 중요해질 때가 와요. 그러면 그 힘이요,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이 사회에 기여했다면요, 반드시 사회도 여러분한테 또 기회를 줄 겁니다. 저는 마케팅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사례를 썼더라고. 중국에서 제가 돌아오면서 자기의 그 옷을 잘 팔았대요. 제가 근데 그 마케팅 정말 좋아하시나 보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마케팅 관련된 책 보신 거 있어요? 아이, 제가 아직까지는 정말 좋아하시는 거 맞으세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되게 어려운 이 전투 상황에서 살아남는 아주 중요한 비법이에요.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이 스토리에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미션이 딱 만나서 비전까지 만나서 일관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 이 사람은 무조건 취업이 되고 구멍가게로 내려가서 취업이 되더라도 취업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반드시 다시 살아 올라와서 큰 회사에 다니게 될 겁니다. 네, 인문학도 평소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그걸 들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취업 전략도 자기소개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송희가 부담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네, 인사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강의 의뢰가 저에게 화도 낙서와 수리 철학에 대해서 강의를 주셨으면 하셔서 집에 와서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안 나겠습니다. 동선이 다 보이는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하늘이 나한테 기회를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심 부족에서 오는 현상이에요. 이 아래다 그러면 중간이라는 게 나와버려요. 당연히 전제됩니다. 즉 여러분들은 뭐 막 사물을 볼 때 이 로봇을 이미 갖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연히 셋을 찾아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면 자식, 하늘과 땅이면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산이 갖춰져야 만물은 조직이 돼요. 여러 소리를 가지고 연구하시면서 이 현상계를 경영하는 질서들, 있는 그대로의 질서들을 많이 발견하셔가지고 하시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